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관광중국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파일럿 선도사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우서 관광중국어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어를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 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8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 2019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자,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요, 2020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자,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호텔 표현 초급 1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천천히 하다 만. 자, 여기다가요,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을 갖다 붙이게 되면 좀 천천히 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만디얼. 그래서요,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 말하다, 이러한 어순 구조로 좀 천천히 말하단 말을요, 만디얼 슈어. 그래서 좀 천천히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뭐뭐해 주세요,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 말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칭 만디얼 슈어.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느릴 만자인 만이란 단어의 뜻은요,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 형용사. 두 번째, 어떤 동작을 천천히 하다, 동사. 세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 천천히라는 부사. 이렇게 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좀 천천히 둘러보세요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천천히 하다 만. 여기다가요,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 즉 좀 천천히 하단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만디얼. 그래서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 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즉 좀 천천히 보다란 구조입니다. 만디얼 칸. 그래서 좀 천천히 보세요란 말 하고 싶을 때는요, 뭐뭐해 주세요,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 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칭 만디얼 칸. 그래서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칭 만디얼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체크인해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리하다 두 글자입니다. 빨리.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에서요, 처리하다라는 표현은요, 한 글자 빤, 두 글자 빨리, 이렇게 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서 달려봅니다. 체크인이란 말을요, 들어가, 묵다, 수속, 즉 우리말로요, 들어가, 묵는 수속, 이렇게 이해하는 루주 쇼슈,
入住手续. 그래서 체크인해 주세요란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처리하다, 들어가 묵는 수속, 즉 우리말로 들어가 묵는 수속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请办理入住手续, 请办理入住手续,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수속을 밟아주라는 패턴인 请办理什么什么手续, 请办理什么什么手续, 이렇게 패턴을 딱 기억해서 가운데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뀌어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응용에서요, 체크아웃 해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리하다 두 글자, 빤리, 빤리. 자, 여기다가요, 체크아웃이라는 단어를 물리다, 빼다, 방, 수속, 즉 방을 빼는 수속, 이렇게 이해해서 퇴방소슈, 퇴방소슈.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에서요, 퇴, 퇴, 물리다, 빼다란 단어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리다, 물건, 즉 환불하단 말을 퇴후어, 퇴후어. 두 번째, 물리다, 세금, 즉 텍스프리란 말을요, 퇴쇄, 퇴쇄. 세 번째, 물리다, 방, 즉 체크아웃이란 말을 퇴방, 퇴방. 이렇게 기본 동사를 딱 잡아놓고 뒤에 명사만 딱딱딱 바꾸면서 많고 다양한 단어를 응용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체크아웃 해주세요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처리하다, 방을 빼는 수속, 즉 우리말로 방을 빼는 수속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请办理退房手续, 请办理退房手续.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방향을 설명할 때 어떠어떠한 쪽으로 도세요라고 많이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우선 오른쪽으로 도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 어디를 향해서 전치사 왕, 왕. 여기다가요, 어디 어디를 향해 오른쪽, 즉 오른쪽으로란 말을 왕요, 왕요. 자, 여기다가 어디 어디를 향해 오른쪽 돌다, 즉 오른쪽으로 돌다 단어를 딱 갖다 붙여보면 왕요과이, 왕요과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말할 때는요, 앞에다가 뭐뭐해 주세요, 어디 어디를 향해 오른쪽 돌다, 이렇게 문장을 뜯어서 징 왕요과이, 징 왕요과이. 그래서요, 우리가 방향을 설명할 때 어느 어느 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 징 왕 방향 과이, 징왕 방향 과이.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방향 자리의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왼쪽으로 도세요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어디 어디를 향해서 왕, 왕. 여기다가 어디 어디를 향해 왼쪽이라는 말로 왼쪽을 향해 왕주어, 왕주어. 자, 여기다가 단어 더 갖다 붙여볼게요. 어디 어디를 향해 왼쪽 돌다, 즉 왼쪽으로 돌다란 말을 왕주어 과이, 왕주어 과이. 그래서 왼쪽으로 도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문장 앞에 뭐뭐에 주세요를 갖다 붙여서 어디 어디를 향해 왼쪽 돌다, 이렇게 문장을 다시 뜯어서 칭 왕주어 과이, 칭 왕주어 과이.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이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문 열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열다, 카이, 카이. 자,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여기 보이는 우리말 한자 열 개자인 카이, 카이 이 단어 역시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열다 문, 문을 열다 카이문, 카이문. 두 번째 개최하다 회, 회의를 개최하다 카이회, 카이회. 세 번째 피다 꽃, 꽃이 피다 카이화, 카이화. 네 번째 끓이다 물, 물을 끓이다 카이쉐, 카이쉐.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아껴둬야 저도 먹고 살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열다 문, 문을 열다 아까 했었죠? 카이문, 카이문. 여기다가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손님을 위해 열다 문, 이러한 구조입니다. 손님을 위해 문을 열다 개인인 카이먼, 개인인 카이먼. 그래서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나, 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손님을 위해 열다 문, 이러한 구조겠죠. 내가 손님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다, 이렇게 이해해서 워 개인인 카이먼, 워 개인인 카이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을 위해 뭐뭐해 드리겠습니다 요 말을 워 개인인 동사, 워 개인인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는 표현이네요. 우선 물어보다, 우리말 한자 물을 문자죠. 원, 원. 여기다가 물어보다 다른 사람에게, 즉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다란 구조입니다. 원 비에른, 원 비에른. 근데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손님에게 물어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구조로 손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개인인 원 비에른, 개인인 원 비에른.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을요, 나, 저, 누구누구를 위해, 손님에게 물어보다 다른 사람, 이러한 구조, 즉 제가 손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이해해서 워 개인인 원 비에른, 워 개인인 원 비에른.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는요 보통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해야 된다 등과 같은 표현을 조동사라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요 이러한 조동사를 능원동사라 말하는데, 그 이유는요 동사이긴 동사인데 능, 할 수 있다, 원, 하고 싶다 등과 같은 류의 동사라서 능원동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조동사의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 중첩할 수 없다, 두 번째 뒤에 명사성 단어를 취할 수 없다, 세 번째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정반음으로 만들 때에는 조동사만 긍정부정시킨다, 이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요 요 마이 뿌 마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은 무슨 문장? 미친 문장. 왜?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만 긍정부정시켜야 돼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요 뿌 요 마이 이렇게 말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특징은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부정부사 뿌, 뿌로 부정하지만 단 넝, 넝이라는 단어는요 뿌 또는 메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 넝, 동사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현재 부정이 되고요, 메이, 넝, 동사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과거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조동사의 종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넝,
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 또는 회복된 능력에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호의. 호의라는 말은요, 뭐뭐할 줄 안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요 단어는요,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또는 뭐뭐할 수 있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야오라는 단어는요,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해야 한다는 의지, 당위 표현에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에 쓰일 수가 있고요. 데이, 뭐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위 표현에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 말고요. 특수조동사의 종류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이는 단어가 큰, 요 단어는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뭐뭐하려 하던 자발적 의지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간, 간, 요 단어는요, 감히 뭐뭐하다, 부정편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감히 뭐뭐하지 못하다, 요 편에 쓰인다,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值得,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how, 뭐뭐하기 좋다, 뭐뭐하기 쉽다, 그리고 난 또는 롱이라는 단어가 동사표에 쓰였을 때는요, 뭐뭐하기 어렵다, 뭐뭐하기 쉽다, 그리고 다, 수완이 조동사 쓰이면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장님들이 업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표현들만 모아서 한번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선 업무 관련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친구가 이해를 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제 말이 이해되나요? 요 표현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나, 저, 뭐뭐의 말, 듣다, 이해하다, 했다, 까, 이러한 구조로 나의 말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워더화 팅동러마, 워더화 팅동러마,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일 거고요. 자, 이어서 말로 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그냥 저 따라서 아니면 다른 직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해라,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렇게 하다, 해요, 하자, 합시다, 즉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저양쭈어봐, 저양쭈어봐. 자,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한 표현을 시작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믿음을 주는 단계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자, 이번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 다음 중 만이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간이 느리다. 2번, 속도가 느리다. 우리가 단순히 느리다라고 외우시면 뭐가 느린지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속도가 느리다, 만. 2번, 시간이 느리다, 완.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2. 다음 중 체크인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퇴입항. 2번, 루주. 중국어의 특징, 뜻글자. 그래서 단어를 딱 보면 그 뜻이 보인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1번, 퇴입항, 물리다, 빼다, 방. 방을 빼다, 체크아웃. 2번, 루주, 들다, 묵다, 들어가, 묵다, 체크인. 이렇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3. 다음 중 동사
sky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열다, 2번 끓이다, 3번 탔다. 수업 시간에 카이 단어를 딱딱딱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건드려보면 1번 열다 문, 문을 열다 카이 먼. 2번 개최하다 회의, 회의를 개최하다 카이 회의. 3번 피다 꽃, 꽃이 피다 카이 화. 4번 끓이다 물, 물을 끓이다 카이 쉐이.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4. 다음 조동사 중에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단위의 뜻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야오, 2번 회이, 3번 데이. 조동사의 종류와 그 뜻이 많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 조동사로 쓰이는 단어는 바로 야오, 데이, 인가이, 야오, 데이, 인가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니 이딩야오 빠오미, 니 이딩야오 빠오미. 너 꼭 의리를 지켜. 의리! 서로 간에 톡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입이 무거운 이번 한 주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